친환경용품인데 왜 비싸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 속도와 그렇죠. 작업자가 일일이 만드는 네, 것과 네. 속도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속도가 보통 비용이잖아요. 오늘의 OOTD입니다. 이거는 이제 레코드에서 구매한 원피스인데요. 보시면 이 모양 디테일이 특이하죠? 이 레코드는 업사이클링하는 브랜드예요. 기존에 선택받지 못한 재고들을 업사이클링한 거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은 지금 남성 정장의 자켓 부분의 밑단을 지금 떼어서 그대로 붙인 거고요. 이 허리 부분, 이 뒤 부분 잘 보시면 우리 허리띠 넣을 수 있는 그런 고리가 있죠. 그 허리 부분의 띠를 잘라서 어깨 끈으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텀블러 그리고 손수건. 여러분 손수건 들고 다니시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휴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제로 웨이스트의 팁입니다. 그럼 저는 출근해 볼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그 라나플라자 사고가 날 그 사고를 기리고 패션 산업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우리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 이면에 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돌아보는 주간이에요. See on moe disainer Reet Aus. Nüüd proovib Reet sukelduda masstootmisesse, et muuta süsteemi seestpoolt. See on tema teekond kaugele kodust. Sinna, kus tulevad meie rõivad.그럼 너무 어려울 거야. 내가 지하철이 어디에 있거든. 아, 침대방 칸거리 여기 장성대 사인 카페를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포장을 해주지는 않고 자기 용기를 가지고 싶거나 담아갈 봉투 같은 걸 미리 준비하시면 좋긴 한 것 같아요. 대륙 서점에서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만나게 됐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만나서 얘기 나누는 게 되게 값진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랑 또 영상으로도 그렇고 다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